안녕하세요. 영화 전문 기자 주성철입니다. 오늘의 빅스타에서는 2019년 영화제 수상 44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벌새의 김보라 감독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 벌새 감독 김보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? 1994년 대치동 14살 중학생 은희는 떡집을 하는 부모님 그리고 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. 빨리 올려. 아빠 김대훈이 저 때렸어요. 얘 좀 싸우지 좀 마 진짜. 가족들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은희는 오빠 대훈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요. 왜? 문 닫아. 미친 새끼. 속상한 마음을 애써 눌러담던 날들. 14살 소녀의 삶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어른, 학원 선생님 영지가 찾아옵니다. 오늘부터 수업하게 된 김영지예요. 너 미친 거 아니야? 야, 전지수! 절친 지숙과 남자친구의 연인 배신에 은희의 일상은 상처로 얼룩지고 영지는 누구도 해준 적 없는 조언으로 은희의 마음을 가만히 어루만져주는데요. 자기를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. 그러던 어느 날 김영지 선생님 수업 아니에요? 내가 새로 왔는데?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영지. 과연 은희는 이 차가운 세상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? 마침내 단단해져가는 어린 소녀가 전하는 위로. 영화 벌새입니다. 2019년은 영화 벌새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. 제40회 청룡영화상 각본상 벌새 김보라님 축하드립니다. 김보라 감독은 벌새라는 작품으로 전 세계 영화제 44관왕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세우셨는데요. 기분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몇 관왕 이렇게 나오면 약간 민망하기도 한 게 무슨 올림픽 그런 메달 같은 느낌이라 매체에서 많이 주목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영화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. 감사했던 것 같아요. 엄마! 엄마 문 열어서 나왔다고! 벌새의 인상 깊은 장면 중에서 오프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바로 그 집을 찾아가는 은희의 뒷모습은 마치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장르 영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었는데요. 이런 오프닝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? 장르 영화라고 하시니까 되게 반가운 게 사실 그 오프닝 보고 사람들이 편집 단계 빼라고 공포 영화냐고 안 어울린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그 오프닝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주인공이 갖고 있는 정서적 체험? 정서 상태를 초반에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엔딩에서 그러한 정서 상태에 있던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 그 얼굴을 같이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. 벌새라는 영화 자체가 어떤 식의 상징적 집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이 은희라는 친구는 집을 찾아갈 수 있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를 시작하고 싶었었어요. 김지환. 응. 일로 와봐. 이 작품을 보면서 138분 내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배우죠. 박지우 배우가 눈에 띄었는데요. 미주상가에서 일하세요. 혹시 현장에서 연기를 보면서 좀 감탄했던 순간 있으신가요? 은희가 거실에서 막 살풀이하듯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. 그 장면이 한 다섯 테이크 만에 오케이를 갔는데 너무 좋아서 막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. 그 친구가 춤을 추는 거는 조금 쑥스러워하던 친구였어요. 근데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너를 좀 더 드러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또 잘해줘서 좀 신기했었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은희라고 했지?
잘 가. 은희 주변의 어른 중에서 이 은희를 은희 자체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어른이 바로 영지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천천히 마셔. 영지 선생님을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는지도 궁금합니다. 영지는 아무래도 이제 작가로서의 제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담은 그런 캐릭터예요. 내가 세상과 나누고 싶은 세계관을 영지를 통해 말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영지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작은 중학생 은희에게 섣부른 조언이 아니라 선생님 가실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요? 그냥 우롱차를 내어주고 들어주다가 관계가 쌓였을 때쯤에 은희에게 정말 용기를 내서 어떤 식의 개입을 하잖아요. 너 이제 맞지 마. 누구라도 널 때리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. 그 사람의 존엄을 지키면서 바라봐주는 어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사실 시나리오상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비현실적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진짜 세보 씨가 잘 그 캐릭터를 정말 자신의 방식으로 담백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. 제가 불쌍해서 잘해주시는 건 아니죠? 바보 같은 질문엔 답 안 해도 되지? 김새벽 배우가 영화 속에서 아주 잔잔하지만 또렷한 대사로 전했던 여러 이야기들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줬던 것 같은데요. 그중에서 좀 특별히 공감하는 내용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대사일까요?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그 영지의 마지막 편지가 저도 좋기는 해요.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?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. 그리고 그 편지를 저도 지니고 다니면서 많이 수정을 했거든요. 몇 년에 걸쳐서. 근데 그것도 좋은데 사실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영지가 그 현수막길을 지나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왜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? 집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야. 불쌍해요. 함부로 동정할 수 없어. 알 수 없잖아. 알 수 없잖아 라고 하면 그게 되게 공정해 보였어요. 나도 모른다도 되고 우리 다 모른다가 되기 때문에 영지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은희에게 조언하는 느낌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 수 없잖아 라고 답하는 그 대사가 좋아요. 영화는 199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. 94년이라고 하는 그 해를 그 영화 속 배경으로 정하신 이유가 뭘까 내내 궁금했죠. 그 이유는 이제 형수대교 사건이 가장 큰 이유였었어요. 수원행과 문어사태! 이게 시대극이고 정확한 그 해를 재현을 하고 싶었고 그게 저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그 해이길 바랐었어요. 언니가 이렇게 살아났을지도 몰라요. 저는 강남 지역에 살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 경험에 맥락도 있었고 은희라는 캐릭터적인 면에서도 은희가 만나는 캐릭터들이 다 붕괴하고 단절되고 아유, 내 새끼야! 내적인 어떤 분리심을 느끼잖아요, 세계로부터. 그래서 그것과 성수대교를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. 왜냐면 사실 사회적 사건이라는 게 항상 개인의 어떤 사건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감정 상태와 또 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화적으로 풀어내보고 싶었었어요. 이 영화가 시대 배경을 좀 재현해야 되니까 뭐 삐삐라던가 카세트 테이프 베네톤 가방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당시의 향수나 감성을 자극하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는데요. 이런 뭐 소품이나 그 시대 배경 재현을 준비하시면서 생긴 뭐 에피소드는 좀 어떠신가요? 모든 소품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이 하나하나가 좀 많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은희가 메고 다니는 베네톤 가방은 그게 좀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서 노란색이 특히 그래서 저 연출부 친구가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. 중고품 거래하는. 그래서 거기서 직거래로 막 거래하고 또 미술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품을 팔고 또 아파트 자체가 음마 아파트가 텅 빈 그 집을 구한 거라 거기에 베란다를 만드셨어요. 미술 감독님이.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거를 소품을 채워놓고 화분 같은 것들은
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빌려오고 막 그런 공수의 어떤 과정들이 다 있었었어요. 벌새에서 기억에 남는 감독님 어떤 개인적인 명장면 같은 걸 꼽아달라고 하면 어떤 장면 꼽으실까요? 항상 바뀌거든요, 개인적 명장면.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.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. 그래도 좋은 거는 아무것도 못 할 은희가 이제 밤에 영지랑 손가락에 대한 대화를 하고 집에 혼자 아파트 뒷길을 걸어와요, 터벅터벅. 그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거든요. 그다음에 다시 카메라 정면을 약간 응시하면서 끝나는 그 클로즈업이 되게 좋아요. 김보라 감독님의 차기작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. 내 마음에 좀 차오르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. 영화를 오래 준비하고 개봉하다 보니 뭔가 내가 하겠다고 엄청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. 안 될 때도 있다는 걸.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운명인 것 같고 그냥 다 내려놓고 저의 운명이 될 작품이 잘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. 네. 저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해요. 저도 만화 좋아해요.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? 네,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.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. 하나, 둘, 셋, 시작! 관객분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벌새는 신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영화다. 그래서 꼭 봐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들, 벌새를 꼭 많이... 이것까지 그냥 녹화되는 거죠? 네. 아, 네. 재밌네요. 네. 그래도 할 얘기는 했으니까. 아, 그렇죠. 네, 다 했어요. 네, 네. 네. 네, 오늘의 무비빅 스타 벌새의 김보라 감독과 함께했는데요.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김보라 감독의 작품 벌새는 BTV에서 감상하시고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